안녕하세요. 이제 중1이 되는 여자입니다. 어느 날 저희 집에 작은 아빠께서 오셨습니다. 제가 사는 지역에 작은 아빠의 친구분이 계셔서 매일 밤마다 술을 드시고 저희 집에 오세요. 이날은 아침에도 술을 드시고 오셨는데 새벽에 누가 제 몸을 만지고 있는 느낌이 들어서 일어나 보니 작은 아빠가 제 몸을 만지고 있었습니다. 제 방에 코풀로 오는 척 하면서 제 소중한 것을 계속 만지고,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요. 엄마 아빠께 말씀드리고 싶지만 용기가 안 나네요. 엄마 아빠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하고 이 일을 어떻게 잊을 수 있을까요?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사연은 많이 걱정되는 사연이네요. 먼저 사연 보낸 분,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꼭 이야기하셔야 합니다. 부모님은 무조건 사연 보낸 분 편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작은 아빠라는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. 사연 보낸 분은 어떠한 문제도 없는데 주변의 나쁜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은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. 남자들에 대해 안 좋은 선입견이 생길까봐 걱정입니다. 잊으려고 노력하는 건 오히려 더 생각날 수 있으니 가급적 다른 일들을 많이 생각하고 주의를 다른 곳으로 돌렸으면 합니다. 물론 쉽지 않겠지만 일부러 잊으려고 노력하는 건 더 힘들 것 같아요. 쉽지 않겠지만 즐거워할 만한 일들 찾아보시고 친한 친구 있으면 친구와 일상적인 수다 많이 이야기하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. 힘내시고 꼭 부모님께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. 부모님은 무조건 사연 보는 분 편입니다. 오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.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